우리는 외로우면, 아, 내가 외로워.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가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모임도 하지 못하고, 너무 외롭구나. 나는 너무 외로워. 여기에서 나는 외롭다라고 나와 외로움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외롭다. 근데 정말 외로운 나? 내가 외로운 게 맞으면, 그 외로움이라는 느낀 감정이 내가 맞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당연히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외롭지 않고 신나고 행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외롭다는 감정이 나면, 외로움이 왔다가 가잖아요. 그럼 외로움이 갈때 나도 가나요? 기쁜 감정이 나라면, 기쁜 감정이 왔다가 떠나갈 때 나도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감정은 외로운 감정도 왔다가 가죠. 외롭지 않은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행복한 감정도 왔다가 가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느낌은 이처럼 왔다가 가는 거지. 느낌이 내가 아니죠. 내가 그 느낌을 잠시 인연 따라 느꼈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난 우울해.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 말이 성립할까요? 난 내가 어떻게 우울한 사람일 수가 있죠? 우울함이라는 것은 왔다 가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생, 인연멸 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인연을 적절하게 부여하면 그 감정은 저절로 생겨요. 예를 들어, 혼자 멀리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외로운 감정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감정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다른 인연을 제공해주면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감정 느낌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지, 보십시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게 진짜 난가요? 아니면 외로울 때 외로움을 알아볼 줄 아는 이놈, 여기에서 외로울 때 외롭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고,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아, 난 외롭지 않아라는 것도 여기서 알고, 우울할 때 우울하는 것도 알고, 우울하지 않은 것도 알고, 기쁜 느낌이 왔을 때도 그걸 알고, 서글픈 느낌이 왔을 때도 그걸 알고 있는, 여기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게 진짜 나지,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지, 왔다 가는 느낌 감정이 진짜 나겠습니까? 생각이 또 나다, 라고 여기지만, 생각은 계속 바뀌죠. 변합니다, 인연 따라. A라는 사상이 옳다고 굳게 믿었다가 자기가 시기에 증장이 일어나면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B라는 것을 옳다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죠. 종교도 바뀌고 정치적 성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생각이 날까요? 생각은 왔다가 갈 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A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었던 그때도 나였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떠나갔는데 나는 떠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남아서 또 B라는 생각을 옳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A라는 생각이 옳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B라는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A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보세요. 생각은 바뀌었는데 그 생각하는 놈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서 있으면서, 아, 나는 A라는 생각은 왔다 가고, B라는 생각도 왔다 가고, 또 C라는 생각도 왔다 가는데, 그 왔다 가는 걸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나 초기 불교에서 보면, 나를 오온으로 구분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다. 근데 색이 몸이고요. 수상행식이 마음입니다. 근데 수 느낌도 내가 아니라 오온계공이라고 하잖아요. 반야심경에서도. 오온은 공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대승불교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오던 바입니다. 이게 이제 무아라는 사상이죠. 이게 바로 연기 사상이고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갔을 뿐입니다. 이 오는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수상행식 보세요. 수, 느낌 왔다가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 생각 왔다가 가죠. 그런데 느낌이 왔다가 가고 생각이 왔다가도 그 왔다 가는 건 말고 여기서 그것을 알아보는 놈, 그것을 경험하는 놈, 이제 편의상 그런 놈이 따로 여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편의상 이제 이 분별의 의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생각을 할 때, 또 B라는 생각을 할 때, A라는 느낌이 왔을 때, B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은 왔다 가지만, A, B, C, D는 왔다 가지만, 여기서 A인 줄 알고, B인 줄 알고, 하고 이 아는 이것을 나라는 어떤 근원적인 감각이랄까요? 나 있음?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감각? 이걸 I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IM.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외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죠. 이 좋은 생각이 납니까? 나쁜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좋은 생각을 여기서 알아보고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늘 여기에서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아는, 좋은 것도 느끼고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는, 이 감정도 경험하고 저 감정도 경험하는 그곳이 납니까? 이 근원적인 나가 먼저 있어야,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곳이 먼저죠. 이곳이 먼저 있어야 그 위에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고 좋은 생각도 싫은 생각도 왔다 가고 모든 것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얀 백지가 있어야 그 위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하듯이 영화를 보려면 그 스크린이 있어야 그 영화의 내용이 뭐 전쟁 영화도 있고 로맨스 영화도 있고 다양한 걸 비추지만 그 바탕이 있어야만 그걸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이첫 번째 자리가 먼저란 말이죠. 이나 있음의 근원적인 감각이랄까요? 나라는 근원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나니 무슨 순수의식이네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나라는 감각이랄까요? 이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50대, 60대 때도 여러분 지금 나이는 지금 40, 50, 60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좀안 들지 않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을 보고서도 나도 저렇게 젊은데 하고 느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나 있음의 감각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나이 든 것을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낯설어지는. 이상하다. 나는 지금 그렇게 내 정신은, 내 마음은, 내 근원적인 어떤 IM, 나 있음의 이 감각은 저는 늙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이 늙었음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 어떤 근원에서 내가 이상하네. 나는 늙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건 생각이에요. 이상하네. 난 늙은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그 근원의 어떤 감각? 이 자리는, 이첫 번째 자리, 이 진정한 나, 본래 면목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 모양 없는 이 근원적인 내가 있어야만 삶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이 왔다 갈수 있어요. 삼라 만상이 왔다 가고, 울고 웃는 일들이 생겨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의지,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의지를, 이런 바램을, 이런 욕구를 가지다가, 또 저런 의지를 가지기도 하고, 이걸 하고 싶다가 저걸 하고 싶기도 하고, 의지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의지를 일으키는 이 놈이 바뀌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러고 싶었다가 옛날에는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렇게 의지는 계속 바뀌지만 그거는 왔다 가는 것뿐이죠. 내가 평생 하나 의지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는 왔다 가는 거죠.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비교 분별하는 마음,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 이건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이건 길구나, 짧구나, 나는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아는 마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아주 늘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있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막 저금을 해서 어느 땐가 한 1,200 정도가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느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통장을 보면서 그렇게 흐뭇하고 그걸 도저히 꺼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내가, 야, 내 통장 이렇게 많은 돈이 찍힐 수가 있구나. 너무나도 기뻤어요.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어릴 때는.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갑니까? 오히려 지금 뭐 서울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지금은 무슨 아파트가 딴 사람들은 10억에서 20억 갔는데 나는 5억에서 10억밖에 안 갔다고 아쉬워하고 그런단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부자다, 가난하다는 기준, 돈이 많다 적다 하는 기준, 기준도 이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어요? 변화하는데. 그 생각이, 그 분별이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내 분별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면 나도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새로운 나가 다시 생겨났나요? 이처럼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세권이라고 하는.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우리는 인연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지금 여기서 숨을 한번 쉬지 않으면 공기가 싹 사라지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공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고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몸뚱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먹었던 것은 또 나가죠. 호흡을 통해서도 나가고 대소변을 통해서도 나가고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변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근데 몸을 나라고 한다면, 그럼 갓난아기 때 몸이 사라지고 지금의 몸이 생겼으면 내가 살았습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는 나라는 어떤 그 감각이 갓난아기 땐 작았다가 지금은 커졌나요? 내가 몸에 있는 어떤 장기 기증을 딴 사람에게 했다 하면 나의 일부가 저 사람에게 갔습니까? 그럼 저 사람에게는 영혼이 둘이 되나요? 내 영혼은 반쪽이 되나요? 살다 보면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팔다리가 잘리는 사람은 그러면 이 몸이 나라면 나라는 어떤 존재의 감각? 이것이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내가 아닙니다. 어릴 때도 이 몸을 나라고 알아왔던 또 지금도 이 몸을 나라고 아는 그놈이 진짜 나지. 몸뚱이가 진짜 나겠습니까? 옛날도 나라고 우리가 느꼈잖아요. 전혀 내가 아닌데 그 몸과 이 몸은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해요. 몸은 왔다가 갔죠. 몸의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왔다가 가요. 음식물을 먹고 숨을 쉬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서 순환합니다. 이 대지의 세상의 지수화풍과 내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 끊임없이 교환합니다. 순환합니다. 어느 순간에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즉,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나 마음을 나라고 했는데 몸도 내가 아니에요.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다 내가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에서 또 초기불교 경전에서 끊임없이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보고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일 뿐이지 이 몸도 사실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내 주체, 주관이고 바깥은 바깥 경계, 세상, 객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이 초기 불교의 이제 12처 18계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여기 눈, 귀, 코, 혐음, 뜻이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축법이 있다.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12처를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육내입처는 입처라는 게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허망한 의식. 여기에 눈, 귀, 코, 혐음 뜻을 가지고 나다라고 여기는 허망한 의식, 허망한 착각, 그걸 육내입처라고 하고요. 내가 바깥에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내 바깥에 실제한다라고 엮이는. 그래서 여기는 주관의 육입처가 있고, 바깥에, 바깥 경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주관의 육근이 있고, 바깥에 객관인 육경이 있다라고,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 그걸 육내입처, 육외입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근은 수호해야 하는데, 육내입처, 육외입처는 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눈, 귀, 코, 혐음 뜻을 쓰고 있는 내가 있고, 바깥엔 대상이 있다라는, 그게 바로 허망한 착각이라는 소리입니다. 12처가 허망한 착각이다. 또, 18계 또한 허망하다. 반야심경의 무, 안입이 설신의 무, 색상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눈, 귀, 코, 혐음 뜻도 실제 없다. 바깥에 색상의 미축법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허망하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일 뿐이다. 그건 진정한 주객이 아니다. 주관 객관이 아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아는 마음, 분별식, 안식.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아는 의식, 이식. 이런 육식도 다만 12처를 인연으로 생겨났을 뿐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12처가 인연 따라 화합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허망한 착각인 18계가 형성이 됩니다. 18계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라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8계는. 근데도 우리는 여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 오원을 나라고 여기니까 여기 내가 있어. 바깥에는 세상이 있어. 그렇게 허망한 망상을 일으켰던 겁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바로 허망한 착각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여기는 이게 바로 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나다라는 허망한 상, 허망한 모양, 허망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입니다. 나는 실제가 아니에요. 허망한 착각일 뿐입니다. 허상일, 생각일 뿐이에요. 나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허망한 착각이 생기죠.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니까 이게 늙었다, 이게 병든다, 이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괴롭다, 죽음 이후는 두려울 것이다. 이런 허망한 괴로움이 연기하는 겁니다. 사고팔고라고 하는 생로병사, 이 수많은 괴로움이 연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허망한 착각에서, 망상심에서. 주객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주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관이 아닙니다. 이건 인연 따라 연기한 것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영속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보십시오. 몸이 내가 아니에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 세상도
내 바깥에 있는 객관이 아닙니다. 이건 주관, 바깥에 있는 객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공합니다. 텅 비어서.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무아란 말이에요. 무라. 무아. 공하다. 이것이 진정한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진짜라고 할수 없어요. 진짜라고 할수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소리를 들어요.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이 작용이 일어날 뿐이에요. 하고, 텅 비어서 실제라고 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망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걸 듣는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바깥에 따로 소리가 별도로 있다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이건 다 실제가 아니에요. 텅 비어서 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적한데 영지다. 소생영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저절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확인하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날 때,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듣는다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죠? 그냥, 이럴 뿐입니다. 여기에, 소리다, 나다, 듣는다, 이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런 건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나라는 게 없습니다.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낀 감정,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주세요. 배고픔, 배고픈 줄 알고,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저절로 이렇게 살려지고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을 개입해서 내가 세상을 산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건잘 사는 거고 저렇게 저렇게 사는 건못 사는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새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냥 이 감각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냥 이럴 뿐이고.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만 경험되잖아요. 공적한 가운데, 공적 영지, 공적한 가운데 소소영영하게 이렇게 아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서 알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분별이고, 어떤 생각이 되었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고 나쁜 생각이 그 내용물은 따라갈 필요 없이 그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아는, 소소영영하게 아는 그것이 확인되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통해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는 생각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생각이 나온 자리, 생각의 당초, 생각의 뿌리. 아니, 생각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 생각이 나온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그 이미지가 광안대교 하면 광안대교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떠올라요? 분명히 떠올란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떠오를 때가 광안대교를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광안대교가 떠오를 때 어디서 떠올랐어요, 그게? 그게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여기 그걸 떠올리는 놈, 이 소생약의 안은 이 자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회광반주 하면 그 광안대교를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더라도 그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죠. 이 진정한 나있음의 감각, I am,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생겼다 사라지는 건 전부 다 내가 아님,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왔다 가는 걸 뿐이죠. 생각, 광안대교를 떠올리는 생각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는 것을 통해서, 왔을 때 오는 줄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아는 뭔가가 있네? 우울한 느낌을 통해서, 우울한 줄 아는 뭔가가 있네? 이걸 확인해야지. 우리는 그동안 우울한 느낌을 쫓아가서 우울해했고,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상처받았잖아요. 그걸 쫓아가니까 괴로움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우울함이 일어나도 이것이 확인돼요. 우울한 줄 아는 이 나의 있음에, 이 근원적인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울함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통해서도 확인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우울함이 분별을 쫓아가면 다른 건데, 이 자리에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컵을 보더라도, 컵을 쫓아가면 우리는 컵을 쫓아가서 이게 뭐다라고 분별하며 살아왔지만, 컵을 통해서, 이 컵을 알아보는 이것이 확인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지만, 이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지만, 이 컵을 알아보잖아요. 책을 알아보고, 컵을 알아보는 놈이나 책을 알아보는 놈이나 구름을 알아보는 놈이나 똑같아요. 분별을 쫓아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르지만, 이 물건 저 물건이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회광반주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참된 존재의 자리에서 보면 다르지 않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이 자리에서 나왔죠. 다 여기 하나에서 나왔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주를 어디서 경험해요? 여기서 지금 우주 하면서 경험하죠. 우주가 지금 여기서 내가 우주 할때딱 펼쳐지는 것이지. 트럼프가 어디서 트럼프가 경험됩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나오죠. 김정은이 여기서 나오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불행했어, 행복했어,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 어디서 나와요? 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 내용물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물을 쫓아가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그 쫓아가면 과거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생각 일어난 자리로 돌아오면, 회광반주에서 딱이 진실의 자리로 돌아오면 과거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걸 통해 이것이 확인되는 거죠. 이 진실이 확인되는 거죠. 이 진정한 내가 확인되는 것이지, 과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미래에 죽고 나면 내가 어쩌지? 죽고 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죽고 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 그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진짜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불행도 나오고, 아픔, 슬픔, 모든 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근데 그 내용물을 쫓아가면 삼라만상이 무수하게 펼쳐집니다. 행복한 일도 펼쳐지고, 괴로운 일도 펼쳐져요. 그럼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경계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으면서, 생각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요. 모양 따라다니면서. 이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계속 쏘아 올리니까, 만들어내니까, 그 모양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고 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올라오면. 가히 이 생각에 놀아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참 이런 말 쓰기 뭐하지만, 미친놈, 미친년 같아요. 그걸 쫓아가니까, 그걸 쫓아가서 막 기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기쁜 일이 있어요. 막 행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 별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막 우울해집니다. 막 우울해지다가 또 갑자기 좋은 일 생기면 또막 좋아져요.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인연따라 그 모양 쫓아가니까. 사실은 조울증 환자들이 요즘에 많다는데 다 조울증 환자입니다, 사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 생각 따라 경계 따라 모양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미친 거예요. 다 조울증 환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을 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조울증 환자들 욕할 수 있습니까? 50보 100보 아니에요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좀 여기서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냥 일어납니다. 내가 매 순간 이 세상을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으킨 세상, 일으킨 생각 속에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지금 미국도 만들고 소련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죽음도 만들고 생사도 만들고 행복 불행도 만들고 다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그 생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좋았다 나빴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진실이 아닙니다. 실세가 아닙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그림자 상의 상 모양 이름과 모양입니다. 명상 이름과 모양일 뿐이에요. 그걸 쫓아가면 우리는 정말 이 정신병자처럼 끊임없이 울고 웃으면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계속 울고 웃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한 자기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딱 이 자리,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회광반조에서 딱 이 자기 자리로, 자기 본래의 자리, 본성의 자리, 본래 자리로 딱 돌아와야만 우리가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끊임없이 수많은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울고 웃지 않으면서 늘 여여한, 늘 한결같은 자기 주인공으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래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보배가 내 안에 본래 구족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 IM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자리, 이 본성의 자리, 이 자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이만큼 내 몸 주변에만 이게 있을까요? 몸 안에만 있을까요? 바깥에만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모양도 없고 제가 굳이 표현해서 뭐 IM이라고도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알매 대상이면 경계죠. 눈 깊고 혐험 뜻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색상향 미축법이라는 대상뿐입니다. 이것은 눈 깊고 혐험 뜻 색상향 미축법 12초가 아니고 18개가 아니고 5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5원 12초 18개만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이런 것만 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감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은 돼요. 매번 확인됩니다.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인되는데 여기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 첫 번째 자리가 근데 이게 종소리 이래버리면 이 소리를 쫓아간 거잖아요. 소리를 쫓아가 분별한 거잖아요. 종소리하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모양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떤 종소리구나 하고 이름 짓거나 모양 짓거나 하지 않고 개념 짓지 않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여기 나도 없고 바깥 대상도 없어요. 주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객 카비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도 없고 객도 없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돼요. 소리를 쫓아가면 모양을 쫓아간 거죠.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나의 본래 면목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보는, 여기서 알아보고 있는, 이 소리가 있을 때 있다라는 걸 알아보고 없을 때 없다고 알아보고 있는 이것이 확인된단 말이야. 이 참된 나의 본래 살림살이, 본래 주인공, 본래 면목이 확인된단 말이야. 제가 이제 표현을 이걸 통해 본래 면목이 확인된다고 했지만 그건 또 둘로 나누는 얘기죠. 사실 어떻습니까? 본래 면목이 뭐예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걸 통해 본래 면목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불이법 아닙니까? 이게 불이법이에요.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무엇을 하든 길을 걷든 하늘을 보든 구름을 보든 무엇을 보든 거기서 다 부처고 확인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걸 통해서 보는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이 보고 있는 이 보는 놈을 자각한단 말이에요. 모양을 통해서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통해 회광반주에서 늘이 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법이고 구름을 보면 구름이 법이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자성이고 컵을 보면 컵이 자성이고 책을 보면 책이 진정한 나고 종을 보면 종이 진정한 나고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진정한 나고 나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바로 나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새벽별을 보고 자기를 확인한 거예요. 회광반주에서. 그 별을 본게 아니고. 별을 보면 깨닫지 못하죠. 별에서 나를 본 거죠.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확인했단 말이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지, 따로 어딜 쫓아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보면, 아, 본래 이렇게 내 안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진 보배가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